자,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슬로우 고고 계속 강의하겠습니다. 연습곡은 어니언스의 편지입니다. 자, 8비트 발라드는 자, 일단 연주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노래 첫 부분을 보면 이 노래가 이제 4분의 4박자 곡인데 시작하는 마디가 네 박자가 그려져 있지 않고 8분음표 두 개, 한 박자만 그려져 있죠. 자, 이런 형태를 못 갖춘 마디라고 하는데 못 갖춘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은 첫 번째 마디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코드가 그려져 있는 마디부터 첫 번째 마디라고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못 갖춘 마디는 코드를 연주하지 않고 그 다음 마디부터 코드를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전주가 끝나는 부분, 이제 네 번째 마디에 해당하겠죠. 그 다음에 간주 끝나는 부분. 자, 두 울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하다가 셋 부분에 2분음표로 길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간주 끝날 때도 마찬가지죠. 자, 그리고 전주 끝나고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겠죠. 네 번째 박자의 노래가 시작이 되고, 간주 끝날 때도 네 번째 박자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노래 들어갈 때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제 화면에 그 노래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박자까지 표시해 놔서 보이시죠? 하나, 둘, 셋 하고 넷 하는 순간이 이제 노래 말 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셋까지 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말 없이 이런 식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노래만 따로 연습하시게 되면 하나, 둘, 셋, 말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. 기타로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어느 때 들어가야 되느냐 아시려면 음표의 길이를 꼭 아셔야 돼요. 앞에 전주에 들어간 음표들 보시면 노래 가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주 멜로디 음표가 세 박자인 점 2분 음표가 있죠. 그러면 아, 세 박을 기다렸다가 노래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음표의 길이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노래 끝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마지막 두 마디 보시면 G 코드는 정상적으로 두 박자를 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C 코드는 4분 음표로 두 번. 그다음에 G 코드 아르페지안도로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여기에서 C 코드를 왜네 번을 치지 않고 두 번을 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 어니언스의 원곡을 들어보시면 편곡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리듬 편곡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원곡의 분위기를 좀더낼수 있어요. 그냥 쳐도 되기는 되죠. 연주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편곡의 차이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녹음된 음악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한 겁니다. 음악을 꼭 직접 들어보시면 아 강사가 왜 이렇게 연주를 하라고 했구나.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. 항상 기타를 배우실 때는
원곡 오리지널 버전의 곡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노래는 뭐 전체적으로 간단해서 뭐 연주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주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지난 연습곡을 배우셨던 분들은 뭐 따로 설명 안 해줘도 금방 아시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부터 연주를 쭉 하시다 보면 다섯 번째 마디에 세뇨가 있죠. 세뇨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쭉 내려갑니다. 그럼 27마디에 투 코다가 있습니다. 이것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32마디에 달세뇨 알 코다가 있습니다. 그럼 아까 우리가 다섯 번째 마디에 세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? 그러면 다섯 번째 마디에 세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달세뇨 있는 마디에 보시면 가사도 말없 이렇게 써 있죠? 그럼 다시 말 없이 하고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. 자, 그럼 세뇨부터 다시 쭉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 아까 투 코다가 있는 마디를 확인하셨죠? 27마디에서 투 코다가 있으니까 33번째 마디 코다가 있는 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죠. 노래 가사도 27마디에 노래 보낸다 하는 부분이 33마디에 있죠. 가사가 써 있죠. 이렇게 연주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.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관련 있는 지시어, 달세뇨하고 세뇨는 같은 색으로 칠하고 또 투코다와 코다를 또 같은 색으로 칠해서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타 수업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초 연습들을 잘안 하세요. 제 기본기 강좌에 보시면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있죠? 이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 번씩만 하지 마시고요. 최소한 하루에 5번,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10번 정도 하셔서 손에 힘을 좀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특히 3번 손가락, 4번 손가락에 힘이 많이 걸려지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기본적인 음자리 외우는 거. 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시라솔파미레도시라솔파미 꼭 외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 외우셨다 하더라도 또 하루에 한뭐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연습이 익숙해지시면 두 연습 다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자, 두 가지 연습을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스트로크 연습도 박자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박자감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자기를 틀자마자 바로 연습을 하시면은 초보자분들은 박자 맞추기가 힘들어져요. 소리를 듣고 내가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이렇게 따라 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. 박자가 계속 안 맞게 되겠죠. 그래서 박자기를 틀어놓고 좀 기다리신 다음에 리듬, 박자기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박자기에서 나는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가 동시에 날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 곡은 원곡이 카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했습니다. 자,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에 따라서 카포를 안 꼈을 때 노래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카포를 여러 위치에 끼워 보시고 본인이 노래하기 편한 위치에다가 카포를 끼우시고 악보에 본인의 카포 위치를 메모를 해 두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뭐 같이 노래 부를 사람이 있으면 다른 분들,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어느 위치에 카포를 끼고 노래하는 게 편한지 하시면 이제 여러 친구분들하고도 노래를 즐길 수가 있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